문경 씨는 백두대간 치유농업단지 조성 착수보고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체계 구성과 문경만의 특화된 사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문경 씨는 이와 함께 대상지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계획 수립, 지역 경제 파급 및 기대 효과 등을 중점 조사해 오는 10월 연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경 씨는 연구 용역은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문경에도 백두대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치유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